오케이. 하이. 전자담배 그만 하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착 가라앉, 머리에 착 가라앉았냐고요? 저 비니 쓰고 있었어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옷 진짜 오랜만이라고요. 맞아요. 되게 많이 꾸겨졌죠. 이거. 이게 그 코쿤 형이 주신 옷이에요. 그 웨이크업 했을 때 형이 옷 주셨거든요. 코쿤 형 옷이에요. 슈퍼스타 코쿤 형의 이름. 킨 이유를 좀 말해보라고요? 아니, 그냥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아무튼간에 슈퍼스타 코쿤형이 주신 티셔츠죠. 네, 여기 지금 되게 따뜻해서 반팔 입어도 괜찮네요. 오랜만에 되게 이른 시간에 켰네요. 슈퍼스타 콧구멍이라고요? 놀리지 마세요. 우리 형 놀리지 마세요. 뭔가 다른 의미로 킨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못본지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한번 켜봤어요. 심슨 왜 좋아요? 궁금해요. 심슨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오랜만에 저기 해볼까? 질문이나 받아볼까? 3년 만에 질문이나 받아볼까? 자문 그거 팬분이 사주셨는데? 병이 노래방이 왜 이렇게 없어요? 네, 이봐, 그러게요. 머리 탓을 할 거냐고요? 그거는 비밀.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좋은 소식이 그 아무튼 마이크가 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답니다. 오늘의 TMI가 그 저기신데요? 그 뭐야? 산 마이크가 왔어요. 이제 그리고 저는 내일 앨범 나와요. 내일 앨범이 나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무튼 간에 한번 쌓여있는 질문지 한번 볼까요? 자우씨는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안 해주고 싶어요. 약간 너무 상처 있는 댓글 있는데. 재밌는 댓글이 없네. 아무튼. 밥은 먹고 다니냐고요? 저 요즘에 밥도 잘안 먹는 것 같아요. 그 몸에 에너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래퍼들 특 먼저 라방 켜놓고 재미없다고.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광대한테 해야죠. 아니 질문이 재미없다고 그런 건데 왜 그런 거 아닌데? 내 앨범 안 나와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걸 믿고 있습니까? 앨범 안 나와요. 내 앨범 내일 안 나오고요. 언젠간 나오겠죠. 쇼미 보냐고요? 쇼미더머니 안 보는데 클립 보는 것 같은데 클립 가끔 몇 개? 조금씩 보는 것 같고 다는 안 보고 그렇게 저의 취향은 저격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진짜 많이 눌렸네.
연말에 볼수 있냐고요? 연말에는 못 볼, 뭐볼 적이 있나?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고. 다시 질문 차 들어볼까요? 뭔가 재밌는 댓글이 생겼겠죠? 네, 저는 환승연애 뭔지 몰라요. 아, 요즘에 회사를 안 가고 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제가 찍은 비트나 들려드릴까요? 최애 노래? 저 최애 노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소통을 하려고 켰는데 뭐 소통을 할 만한 껀덕지가 없네요. 제가 껀덕지를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트에 직접 찍었냐고요? 비트에 직접 찍었습니다. 헤이. 렛츠 겟 잇. 와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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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러브 왓썹 마이 러브. 이게 저 분이 해주신 타투래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시원한 노래 있으신가요? 저가 좋아하는 노래는 저만 알고 싶은데 너무 많이 알려줬는데요. 뒤에 행거 위치가 바뀐 것 같다고요. 뒤에 행거 위치 바뀌었어요. 거기 거기는 제가 처음 갔고요. 되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잘해주셔서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타투하러 또 갈게요. 타투하러 또 갈게요. 마일로 씨. 한번 저 생각나는 도안이 있거든요. 생각나는 도안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뒤에 패딩 걸 맞아요. 뒤에 패딩 걸렸어요. 왜 이렇게 내 방을 저기 하냐. 탐색을 하냐. Focus on me. 어디다 또 하고 싶냐고요?
그것은 비밀. 아직도 있나? 마일로 씨 아직도 있나? 저 타투하러 형네 갈게요. 그때 한 시간 걸어서 집 잘 가서 쫓을 텐데, 그때 한 시간 걸어서 집에 가는데, 이게 걸을 때 걸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게, 그 걸으면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의 TMI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제가 오늘 에어팟을 끼고 이렇게 왔는데, 에어팟 뚜껑을 안 가, 그 뭐야, 통을 안 가졌어요. 겨울이라 걸어다니기는 춥지 않나요? 아, 아니, 또 너무 날씨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춥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오빠 나 알아서 뭐하게? 너희 오빠 나이 물어본 적 없는데요? 추위 잘 탄다고 하잖아. 추위 잘 타는데, 아, 피어싱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피어싱 안 하는 이유는 엄마 하지 말래서 아는 거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다가 아니면은 아무튼 얼굴 쪽에다가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박아도. 그래서 생각 중,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음요. 잘 안 보이냐고요? 네, 잘 안 보여요. 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 맞아요. 타투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플까봐 안 무섭냐고요? 아, 근데 그렇게 또 아프지도 않아요, 생각해보면. 아무튼 간에 아랫입술 피어싱이요? 아랫입술 피어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코에 큐 하나만. 병님, 대학 로망 없으신가요? 대학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말지. 사실은 대학의 로망이 너무 커져가지고, 최근에 진지하게 대학을 내년에 입학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 그냥 하던 거는 열심히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대학교는 이제 저기 하기로 했죠. 수능 봐야 되는데,
막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음악 공부도 좀 배우고 대학 오지 마라 씨발 내 힘들다 대학 가도 CC는 하지 마 CC I'm like 근데 뭔가 약간 대학교 재밌을 것 같은데 친구들 만나고 재밌을 것 같은데 간다면 어느 대학교 가고 싶냐고요? 아 거기까지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냥 나를 받아주는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대학 다니는 사람 되게 많은가 봐요, 여기. 서울대 오라고요? 서울대 못 가요? 병아 돈 내고 원하는 수업 못 듣는 게 그거는 그렇게 듣기는 했어요 사실 응? 와플 대학이 또 뭡니까? 1, 2학년만 좋고 취업 전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저는 취업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면 고딩 중딩. 저는 중학교를 선택하겠어요. 아, 대답하고 싶은 댓글 질문을 봤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제가 정말 요즘에 한 6시, 7시면은 깨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요? 재밌는 얘기 뭐 해줄까요? 제가 또 이야기 보따리인데. 듣고 싶은 주제 제가 말해줄게요. 갓생 사는 건 아니고요. 저 요즘에 4, 5시간 자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데서 4, 5시간 자는 게 아니고요.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빠 동고 다닐 때 숭덕 다녔는데 아 진짜? 만나본 적도 있겠다 첫사랑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첫사랑 썰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처음 설렜던 썰?
웨이비 형아들이랑 재밌었더니 그거는 방송 불가. 그것은 방송 불가 학력인데. 웨이비 들어가는 법? 카키 형이랑 싸운 적 있어요. 카키 형이랑 싸운 적 있는데, 암튼. 뭐였지? 웨이비 들어가는 법? 웨이비 들어가는 법은 뭐, 간단하죠. 웨이비 뭐, 들어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병인의 눈에 항상 안광이 없음. 안광이 뭔가요? 이상형이 뭐냐고요? 저 이상형은 그게 뭐지? 카키 형이랑 싸운 썰 말해줄까요? 뭐 별건 아닌데. 아니다, 말하지 말아야겠다. 아,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구나. 웨이비 걸그룹 연습생 모집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는 잘 몰라요. 그쪽은 잘 모릅니다요. 회사도 잘안 가기 때문에 소식을 잘 몰라요. 웨이비는 얼굴 좋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야. 약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번 주에 나온 콜드 영화 노래 들어봤나요? 저번 주에 콜드 영화 노래가 나왔어요? 언제 냈대? 한번 제가 집 가는 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잘생긴 래퍼 세며 본인 기준 잘생긴 래퍼 세며 제가 생각했을 땐 래퍼들 중에 잘생긴 분? 일단은 뭔가 사이먼 다우닉 형 너무 잘생기신 것 같고 그리고 빈지노 형님 그리고 래퍼 그레이 형님도 저기니까 그리고 아 송민호님도 계시고 쇼미11 가장 기대되는 래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윤아 씨를 되게 응원해요. 노윤아 씨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최희태 씨요? 카키형, 카키형도 잘생겼죠? 잘생겼죠? 내년에 반 50이네, 병원. 그러게요. 이 기택 씨가 제일 잘생긴 것 같다고요. 그쵸, 기택이 형 잘생겼죠. 고은이가 병이 좋아한대요. 대박이네. 안병웅은 어때요? 안병웅이 뭐가 어때? 안병웅 나쁘지 않지. 콜사님이랑 싸운 적 있어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콜대왕 사랑합니다. 토비 근황? 토비는 뭐 지금쯤 자고 있겠죠? 최근에 깔깔 웃은 적 있나요? 뭐 보고 웃었나요? 전 최근에 감스트님의 영상 중에 뭐 봤는데 되게 웃겼어요. 안병웅 씨 잘하더라. 안병웅이 잘하죠. 안병웅이 기가 막히게 하죠, 또 랩은. 피식대학, 요즘에는 피식대학 잘안 보는 것 같고. 콜드 형이 좋은 이유 세 가지. 저요? 콜드 형 좋은 이유 세 가지. 그냥 뭐.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는 한 30곡 만들기? 30곡 만들어서 내지는 않더라도 30곡 만들기가 제 생각이에요. 카키랑 붙어 다니면 좋은 점? 저 카키 형이랑 잘안 붙어 다녀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카키 형이 멋있다고 느끼는가? 카키 형은 멋있죠. 카키 형 진짜 멋있는 아티스트죠. 연말 곡 내줬으면 좋겠다고요? 어제 웨어스 형아들이랑 뭐 했냐고요?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걸 했어요. 언제 자실 예정인가요? 저요? 모르겠네. 캐롤 듣냐고요? 캐롤 들어요. 길가다 병우 씨 만나면 할수 있는 게 뭔가요? 뭘 해야 하나요? 약간 서로 즐기면 좋지 않을까요? 다음 곡 언제 내냐고요? 다음 곡은
비밀이에요. 언젠가 내겠죠. 언젠가 내겠죠 하다가 갑자기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기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가다 병원이랑 만날 번호 주냐고요? 서로 즐기는 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만나서 트랩 하실 의향 없냐고요? 저 이번 최근에 낸 앨범이 트랩인데요. 아무튼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 같아. 아이돌에는 관심 없어요. 아이돌에는 딱히 딱히 없는 것 같은데. Trap shit. 뭔가 근데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저 민트초코 별로 안 좋아해요. 민트초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항상 라이브를 새벽이냐고요? 지금 새벽이 아닙니다. 고은이님이 병님이 팔로우 해주셔서 울었대요. 그래? 왜 울었대? 랩레슨 진작에 받고 싶다고? 받고 싶어? 못 받아? 요즘 취미는 이제 작업실 꾸미기. 목에 타투할 생각 있는데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저는 오늘 뭔가 사람이 좀 많으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 없을 때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